언뜻 군 입대소 같은 이곳.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얼마나 아프지 마. 누군가는 애틋하게. 우리도 안아볼까? 아 그래. 누군가는 쏘쿨하게 들어온 이곳은 경찰대. 특정된 피해자가 살해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크리티컬 아워입니다. 이론 백단 두뇌파 경찰대생과 소세지. 유치원때도 이렇게 안 먹어. 본능 충실 행동파 경찰대생. 하이바이보! 아! 범죄 현장을 목격한 두 사람. 수사의 세 가지 방법. 피해자 중심수사, 물품 중심수사, 현장 중심수사. 몰라, 과학수사. 와. 실전 경험 전무한 새내기들의 교과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청춘을 대표하는 두 배우 박서준, 강하늘이 리틀 투캅스로 뭉친 이 영화. 감독님께서 점점 상황에 놓고 저희를 풀어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사용하는 그 뭐 대사도 넣었었고 그런 상황들도. 헐! 우리 수감이? 덕분에 현실감 넘치는 애드리브의 향연. 그 손가락 욕 같은 경우는 하늘이가 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애드리브로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나기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촬영장을 들썩이게 한 두 배우의 찰떡 호흡이 스크린에 생생히 담겨 올여름 묵직한 대작들 사이에서 눈여겨볼 만한 웃음 복병이 탄생했다는 소문인데요. 웃지 마요. 웃지 마. 모든 준비 끝났어. 짜야. 두 청춘의 6회, 3회 통쾌한 열정 수사에 지금 함께 동참해 보실까요? 경찰대 입학 전 실시되는 적응 교육. 매년 별난 후보생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조금만 길게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구렛나루가 조금 안 자라는 편이어가지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뜻은 뒷전. 저 구렛나루요, 구렛나루.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찰대에 지원한 기준. 아, 저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바리깡 그거 소독하셨어요? 그거 소독 안 하면 세균성 곰팡이성 피부염에 감염되면. 친구들 다 가는 카이스트 대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는 과학고 출신 괴짜 희열인데요. 너 소세지 안 먹어? 어. 왜? 소세지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랑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야. 근데 왜 안 먹어? 발암물질을 왜 일부러 먹어? 그럼 내가 먹는다? 글루타민산 나트륨. 외모부터 성향까지 전혀 딴판인 두 사람. 소시지로 시작된 인연이 계속 이어지리라 누가 알았을까요? 마침내 입학 전 최종 관문인 산악구본 날. 희열이 그만 발을 접질리고 마는데요. 야, 나 좀 도와줘. 못 걷겠어. 야,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야! 내가 소세지 줬잖아! 소세지? 그거 네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네가 먼저 달라 그랬잖아! 먹었으면 내가 달라고 안 했지! 야! 내가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한우! 업혀! 좋아! 둘도 없는 반짝이 된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유치찬란한 계기로 시작됐죠. 빨리 가야지! 의욕 충만했던 입학식으로부터 2년 후. 실종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성인 여성은 실종 후 7시간 동안 크리티컬 아워가 발생한다. 통계학적으로 이때 피해자의 70%가 사망한다. 이젠 제법 경찰대생 태가 나는 두 사람.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할 때 손을 X자로 만들어서 범인의 손목에 끼는 거야. 점프 앤 핫! 하이야! 자, 그 다음 손목을 범인의 목에 꽂는 거야. 하이야! 하지만 영 쓸모없어 보이는 수업에 내가 이러려고 입학했나 자괴감이 드는 기준. 그런데 바람이라 쓸 겸 나간 외출에서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실종 신고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돼. 10분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강남경찰서까지 갈 수가 있어. 시간 아끼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곧장 경찰서를 찾은 둘.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장님 특별 지시로 출동하고 있어. 무슨 대기업 회장 손자가 실종됐대. 어, 저기 선배님. 근데 성인 여성의 경우 실종된 후 7시간 동안 크리티컬 아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맞아, 제대로 배웠네. 근데 서장님 지시가 먼저. 1분 1초가 급박한 이때 수사마저 윗선의 지시가 우선인 상황.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찾냐? 어,
야, 그 여자애 납치된 거 우리밖에 모르잖아. 우리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수사의 세 가지 방법 그거 써볼까? 피해자 중심 수사, 물품 중심 수사, 현장 중심 수사.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아, 못 찾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못 찾아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가자! 가자! 자격 미달, 경험 전무, 오직 정의감 하나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하죠. 야, 야, 저 아까 그 핑크 소녀의 손에 있었던 그거 같은데? 가보자. 검은 봉지 안에 붉고 물컹한 이것은? 아, 떡볶이, 떡볶이. 어쩌면 이 떡볶이 판 떡볶이집은 찾아볼 수 있겠다. 왜냐면 떡볶이는 잘 뿌니까 집 근처에서 사 먹잖아 보통. 과학수사. 금방 떡볶이집을 죄다 뒤져 납치된 윤정이란 여고생의 집을 알아내는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아, 저희는 그 경찰대에서 왔는데 윤정이가 납치되는 걸 봤어요. 네, 잠시만 열어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알고 보니 이곳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 황급히 달아난 수상한 청년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데요. 곧장 청년을 뒤쫓아간 희열. 오,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무용지물은 아니었네요. 오씨. 야, 일로 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쳤을 거 아니야.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반말로 해. 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가출한 애들 찾아주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 알려줬어요. 가출 소녀들만을 상습적으로 노렸다는 납치 사건의 범인들. 식당으로 위장한 그들의 아지트를 찾는데요. 2인분부터 시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싼데? 갈까? 그래야 되나? 니들 뭐니? 이거 아무래도 초장부터 범인들에게 딱 걸린 것 같은데요. 두 열혈 경찰대생의 좌충우돌 실전수사라는 주제로 눈길을 끄는 이 영화. 야, 기술아, 일어나! 얼굴에서 뭐가 흘러. 피. 어쩐지. 몰라, 뜨거워. 이거라, 이씨! N급과 S급 같은 두 캐릭터가 위기 상황에서 발휘하는 의외의 환상 팀워크로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짜스야! 동네 친구 같고 동네 오빠 같으면서도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열정적인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경찰과 열혈 청년 사이를 오가는 두 사람이 부딪히는 딜레마적 상황이 극의 재미를 더하는 한편. 청년이 참 런닝머신이다. 정말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랑 정말 와, 진짜 죽겠다. 군대에 갔을 때도 생각이 좀 나고. 현실적인 벽에 맞서는 새내기들의 발로 뛰는 액션 수사 과정을 활기차고 경쾌한 리듬으로 풀어내는데요. 한편 납치범 소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두 사람. 알고 보니 거대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는 납치 사건인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지금 저쪽 팽원물에 여자애들이 잡혔습니다. 팽원물이요?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말로 공권력이 간절한 순간.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가시죠. 일단 그 두 사람 신분증 좀 줘보세요. 네, 저희 지갑이랑 핸드폰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차예요. 아,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와, 절차가 있어서 사람 목숨 구할 수 있는 거야? 뭐 경찰이 이래? 융통성이라곤 일도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한 기준. 그만!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게 좌절되고 마는 걸까요? 내가 광역수사대에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뭐 걔한테 부탁해볼게. 그럼 오늘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빨리는 안 되지. 내사만 한 뭐 2주 정도 걸릴 거고. 저희끼리라도 한번 찾아보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너네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학생이어도 저희가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예? 까부지 마, 이 자식들아. 믿을 거라곤 전공 지식과 젊은 혈기뿐. 야, 희열아, 내가 이 타이밍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수사의 세 가지 방법 나 뭐라고 쓴 게 아니야? 뭐? 열정, 집념, 그리고 진심. 야! 비록 시험지 속 오답일지언정 세상이 원하는 정답은 아닐까요? 애송이들의 열정 가득한 콤비 플레이. 쩐다 우리! 청년 경찰입니다.